안녕하세요. 저는 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팟을 락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PL이라고 합니다. 투팟을 락킹은 2PLP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때 P는 프로토콜이라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잠금 규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2PL 또는 2PLP라고 나오더라도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잭션의 직렬성을 보장하기 위해 락과 언락의 두 단계를 나누어 실행하는 기법입니다. 이때 나누어 실행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언락이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에 대해서 락 실행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언락을 시작한 경우에는 락 요청 자체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투팟을 락킹 프로토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PL을 따르는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언락이 시작된다. 그러면 락 요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락만 요청하고 그 다음에 언락을 요청하는 이런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직렬성 보장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요. 교착 상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공유 자원에 대해서 락을 가지고 있으면서 걸고 있으면서 상대방 자원을 서로 요청하면 그게 교착 상태죠. 그래서 2PL은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PL의 2단계 처리 규약을 보면 락을 획득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락을 풀어내는, 즉 언락 단계가 있죠. 이 단계가 락 단계고요. 이 단계가 언락 단계입니다. 락 포인트라고 불려진 이 부분은 커밋이나 롤백과 같은 이런 명령이 시작된 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락을 한 다음에 어떤 액티비티를 수행하고 커밋이나 롤백이 이루어지고 난 데는 이제 언락 단계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겠죠. 그래서 단계는 두 개, 확장 단계와 축소 단계로 있습니다. 확장 단계, 이 단계가 이제 확장 단계인데요. 확장 단계에서는 트랜잭션이 락 연산만 계속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단계가 축소 단계인데요. 축소 단계에서는 트랜잭션이 언락만 계속 실행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락 포인트는 커밋 또는 롤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투팟을 락킹의 예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보면 계속 락이 있고, 요 부분은 이제 연산 부분입니다. 연산. 그죠? 그 다음에 또 Y를 락했죠? 계속 락이 두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언락이 왔죠? 그래서 만약에 이 언락 뒤에 다른 자원에 대해서 락을 건다는 것은 2PL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언락 있고, 얘 입장에서 보면 언락이 시작됐죠? 계속 언락만 이어지죠? 언락 다음에 또 언락만 이어지잖아요. 요거는 연산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T1만 보면 그 입장을 알수 있고요. T2와 같이 락 다음에 언락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순서가 락이 순서대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언락이 순서대로 일어난다. 그 사이에 필요한 연산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PL은 스트릭트 2PL, 엄격한 2PL과 그 다음에 리거러스 2PL, 엄중한 2PL 이라고 하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2PL이라고 하는 이 스트릭트 2PL은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락을 유지합니다.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락을 유지합니다. 그냥 2PL은 트랜잭션 완료와 상관없이 락과 언락을 실행할 수 있는 반면에 스트릭트 2PL과 리거러스 2PL은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락을 유지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근데 두 개에는 다른 점이 있어요. 엄격한 2PL이라고 하는 것은 베타 잠금 트랜잭션 완료까지 유지돼요. 베타 잠금, 즉 라이트죠, 라이트. 쓰기를 하기 위한 베타 잠금일 때는 트랜잭션 완료 때까지 유지되지만
읽기 위한 공유 작업은 그 읽는 시점에만 유지됩니다. 반면에 엄중한 투표일이라고 하는 리거러스 투표일은 베타 잠금과 공유 잠금 모두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는 점, 이걸 참고로 같이 기억해 주시면 투표일의 학습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